자, 저희 교재 155쪽에 보시면, 자, 거기 보면 어음할인이라고 나오죠. 중간에, 예. 중간에 어음할인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그 앞에 있는 뭐, 배서 뭐 이런 건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예, 가볍게. 자, 어음할인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어음 할인, 여기서 할인은 받으러만 돼요. 지급하면 안 됩니다. 지급하면 할인을 못 해요. 원래 할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여기 잠깐 쳐다봐요. 할인이라는 말이 어음은 만기가 돼야 현금이 되잖아요. 만기가 되기 전에는 현금이 안 되죠.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이 급해. 그래서 그 어음을 들고 은행 가서 야, 이거 네가 좀사 하고 팔아먹는 거야. 그런 걸 할인이라고 해요. 예? 예. 할인. 그러니까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을 은행에 뭐 하는 거야? 팔아 쳐 먹는 거. 아셨죠? 예. 그럼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이 어떻게? 대변으로 감소하겠지. 근데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은행이 그게 액면금에 그대로 살까? 좀 싸게 살라고 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또팔 때는 또 싸게 팔아야 돼. 그래야 판매가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할인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싸게 판다. 할인해서 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자만큼은 차감하고 팔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어음은 두 가지 어음이 있어요. 하나는 어음을 보유하면 만기까지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까지 이자를 안 주는 어음이 있어요. 이걸 무이자부 어음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결제받았다. 만기가 3개월짜리다. 만 원. 그럼 만 원짜리 어음을 받은 거죠? 그럼 내가 3개월 뒤에 가서 얼마 받아? 만 원. 이자를 한 푼도 안 줘. 기간이 지나도. 이런 어음을 무이자부 어음 그럽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어요. 왜? 이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어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이자부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이자부 어음은 만기 금액은 어떤 금액일까? 만기에 받아야 될 금액은 이걸 어떤 금액이야? 그냥 액면 금액 받는 거예요. 그냥 액면 금액. 만기 금액은 이걸 무슨 금액이다? 액면 금액이다. 됐죠? 만기에 받을 돈이 만 원이다. 그러면 그건 그냥 액면 금액 만원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어음이 있냐면 어음을 받으면 만기까지 은행 이자를 쳐주는 그런 어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어음을 받으면 그냥 어떤 생각을 들어? 아, 이거 어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냥 은행에 예금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기 때 액면 금액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는 어음이 있어. 이런 어음을 이자부 어음 그래요. 무슨 어음이라 한다고요? 이자부 어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게 많이 나와. 예, 이자부 어음은 만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 만기 금액은 이꼴. 만기 금액은 이꼴 어떻게 계산할까?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금액에다가 이자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액면 금액은 이꼴 뭐에서? 아, 만기 금액은 이꼴 액면 금액 플러스 이자. 요게 만기 금액이에요. 얘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이 많이 나온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책볼 필요 없이 저 여기 설명할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음 할인에 나오면 일단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음 할인에 나오면 이걸 그려요. 자, 여기서 어음을 받았다. 얼마짜리? 1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다. 이율은 10%다. 만기는 여기가 만기다. 그럼 내가 만기에 받을 돈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야 되거든. 이해갔어요? 만기는 6개월이라 해봐. 몇 개월이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6개월로 나눠봐. 6개 등분해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어음을 딱 받으면 딱 생각하는 게 뭐야? 내가 이거 언제 팔아먹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죠?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야? 내가 이거 10만 원짜리 어음 받았다? 아, 이게 만기가 6개월짜리구나.
그럼 내가 6개월 뒤에 얼마를 받겠지? 이걸 먼저 계산한다고 항상. 그래서 어휘말이 나오면 가장 먼저 계산할 게 뭐냐면 만기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제일 먼저 누구 계산한다고요? 만기 금액. 자, 만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10만 원 플러스 그리고 이자 받으면 되지. 10만 원에다가 몇 퍼센트 이자? 10%. 이 10%는 연 10%죠? 1년에 10%예요. 항상 이율은 연이율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10만 원 곱하기 10%. 그럼 이거 1년치잖아. 근데 지금 기간이 몇 개월이야? 만기가. 6개월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예. 네. 그럼 이제 이거 계산은 10만 원 곱하기 계산기 해보면 10하고 퍼센트가 있어. 퍼센트를 누르면 돼. 그러면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나누기 12 곱하기 6. 분모는 나누고 분자는 곱하고. 2분의 1이니까 반이죠? 그럼 얼마 나와? 5천 원. 그럼 여기 이자가 5천 원이란 거야. 그럼 내가 만기에 받을 돈이 얼마야? 10만 5천 원. 그러면 결국 6개월 동안 이자가 얼마부터? 5천 원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자 1개월 지나 2개월 지나 3개월 지나 여기서 이 시점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뭐를 해? 할인을 하게 된 거야. 은행 가갖고 야 나 이거 좀 팔아먹어야 되는데 네가 좀 사라. 그러니까 은행이 뭐라 하냐면 너 이거 이자 몇 퍼센트인데 10%. 10% 갖고 난 못 사. 12% 줘라. 이율을 12%를 달라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지가 사겠대. 이제 그럼 계산해야 돼.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몇 개월 가지고 있었어? 이거를 우리는 보유 기간 그래. 무슨 기간? 보유 기간. 여기서부터 지금 몇 3개월을 파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 할인 기간. 이 할인 기간은 은행이 보유하는 기간이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할인 기간이야. 이때 되면 돈 받은 거니까. 그럼 요 이자 이 5천 원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5천 원은 우리 가져야 될 거하고 은행이 가져야 될 걸 나눠줘야 되겠지? 당연한 거죠. 우리 몇 개월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은행은 몇 개월이에요? 그럼 반반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우리는 2,500원 가지면 되고 은행은 2,500원 이렇게 반반 가지면 되지? 근데 은행은 요 2,500원 갖고 부족하니까 12%로 계산해 달라는 거야, 다시. 그래서 은행에 줘야 될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돼. 그걸 우리는 할인료라고 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할인료. 그래서 두 번째 계산해야 될 것이 할인료예요. 할인료는 항상 이 금액 갖고 안 하고 이 금액 갖고 한단 말이에요. 은행은 이자 계산할 때 만기에 받을 돈 갖고 이자 계산을 해. 그래서 얼마? 10만 5천 원 곱하기 몇 퍼센트 달래? 12% 곱하기 몇 개월 분 줘야 돼? 그렇지. 우리 은행이 가진 게 3개월이니까 12분의 3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3,150원이 나와. 그럼 은행에서 달라는 건 3,150원 달라는 거야. 3,150원을 은행에서 달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를 더 얹어줘야 돼? 여기서 이거 빼면 650원 차이 나지? 그럼 650원만큼 우리는 손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에서 650원을 은행한테 띄워줘야 되는 거지. 그것만큼 처분 손실이 되는 거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받아야 될 돈은 얼마냐? 세 번째 이제 받아야 될 돈. 할인하면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돈. 그게 실수금이라래요. 실수금, 실수령액.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해요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실수령액, 실수금. 자, 이 실수금은 1번에서 2번 금액을 빼면 돼.
만기 금액 마이너스 할인료야. 실수금은 그 계산할 거 없도 없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0만 5천 원인데 거기서 얼마를 할인율 떼어줘? 3,150원. 그럼 얼마 받게 돼? 10만 1,850원. 이 10만 1,850원이 내가 여기서 받는 돈이야. 10만 1,850원. 이해 갔습니까? 됐어요? 그럼 내가 받은 돈이 10만 1,850원이야. 그러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돼? 한번 봐봐. 여러분들 알 거야.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은 거야. 예? 아니, 10만. 10만 2,500원 받아야지. 원금 받아야 되고 이자 받아야 되잖아. 이거를 이자 수익 그런단 말이에요. 요게 이자 수익이야. 그러면 10만 2,500원 받아야 맞는 거지. 근데 10만 2,500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1,850원밖에 못 받았지.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650원이라고. 이 650원은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은행한테 띄워준 거야. 그래서 그것만큼 손실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건 세 가지를 물어봐요. 물어보는 건 몇 가지 물어본다고요? 세 가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처분 손익은 얼마냐? 처분 손실을 물어봐. 아마 10번이면 아마 7번은 이거 물어볼 거야. 거의 이거 물어봐요. 그럼 처분 손실이 이게 처분 손실이야. 이자 계산할 때 우리가 더 줘야 되잖아. 그게 처분 손실이야. 65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금을 물어봐. 실수금은 내가 받는 돈. 실수령이야. 이거지. 이거야 이거. 10만 1,850원.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이야. 단기 손익을 물어봐. 뭘 물어본다고요? 단기 손익. 단기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손익은 단기 순이익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이게 출제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용어가 조금씩 달라. 근데 그게 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단기 손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은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또 어떤 사람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하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물어봐.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떤 말을 줘해? 나는 단기 손익은 하고 물어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물어봐. 단기 순이익이라는 말을 잘 안 써 나는. 단기 손익이라는 말을 많이 써.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단기 손익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 단기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기 손익은 네 꼴. 수익에서 빼기. 비용을 빼는 거야.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지 단기 순이익이 나와. 알았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거 분기 한번 해볼 거예요. 분기. 할인했으니까 분기 해봐야죠. 자, 가지고 있던 바드러움을 팔아먹었으니까 대변에 바드러움의 감소. 대변에 바드러움 얼마? 10만 원. 몇 개월 뒤에 팔았어? 1, 2, 3. 3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얼마 이자 붙었어? 그래서 이자 붙었으니까 이자 수익이 생긴 거야. 이자 수익 얼마? 2,500원.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10만 2,500원이라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얼마를 받았어? 10만 1,850원만 받았어. 그럼 얼마를 못 받았어? 650원 띵겼어. 이거 계산하면 650원 나와. 그럼 이 650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분기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요거 수익이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야. 그러면 수익은 얼마야? 2,500원. 비용은 얼마야? 650원. 빼면 얼마 나와? 1,850원. 요게 단기 손익이야. 근데 이 단기 손익을 여기서 계산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됩니다. 어디서 계산하는 거냐? 단기 손익은 원래 내 금액이 얼마 있었어? 근데 3개월 뒤에 얼마 됐어? 3개월 뒤에 얼마 됐어? 팔아먹으면서. 10만 1,850원. 그게 단기 손익이야. 그럼 얼마 불었어? 1,850원 불었지? 이게 단기 순이익이 증가된 거야. 알았죠? 그게 여기서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여기까지는 제가 안 지울 거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어디 보냐면 교재 156쪽. 156쪽에 17번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 17번 문제는요. 무이자 부험이에요. 그게 이건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18번부터 할 건데요. 자, 우리 18번부터 합니다. 156쪽이죠.
자, 어음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그려. 잠깐 여기 잠깐 쳐봐. 어음이 나오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어음이 나왔다. 여기서 어음을 받았다. 만기는 여기다. 만기에 받을 돈은 얼마냐. 이렇게 그리라고. 알았죠? 이 그림을 그려요. 자, 일단 그리세요. 빨리. 여기서 어음을 받았다. 만기는 여기다. 만기에 받을 돈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쓰겠습니다. 그렸습니까? 갑니다. 한국은 5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액면 100만 원. 이자는 12%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짜리 이자는 12%짜리를 받았어. 언제? 2001년 2월 1일 날 받았어. 여기가 2월 1일이야. 근데 만기는 언제래? 만기일은 2002년. 연도가 바뀌었죠? 여기가 1월 30일이죠? 그러면 이거 몇 개월이야? 아니야. 뭔 6개월이야. 12개월이지. 1년이잖아. 아이씨,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 어떤 학생이 귤을 줬는데 귤을 그냥 막 다 까먹었거든. 근데 그 상행 귤이 들어갔고 그게 배가 아파. 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뭘 또 쳐다봐. 자,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까? 이거 몇 개월이라고? 12개월이야, 만기가. 그죠? 봐봐. 1월, 여기가 2월 1일이면 다음 연도 1월 31일이 11년이잖아. 12개월짜리야, 이거?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계산할 게 뭐야? 1번. 제일 먼저 계산할 거. 1번. 만기 금액. 만기 금액 계산해야죠. 자, 만기 금액 어떻게 계산해? 100만 원 플러스 이자. 이거죠? 그럼 이자 계산해 봐. 이자는 1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기간 넣어야 돼, 기간. 1년은 12개월인데 만기도 12개월이다, 이 소리야. 그게 12분의 12, 이거 꼭 해야 돼. 우리 시험이 뭐 꼭 12개월짜리가 아니잖아. 3개월짜리도 나오고 5개월짜리도 나오는데. 12분의 5, 12분의 3, 이거 꼭 해야 돼. 자, 이렇게 계산하면 물론 이건 안 해도 돼, 여기서는. 12분의 12는 1이니까. 1은 곱하나 마나 나누나 마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곱하면 12만 원이지 뭘. 그래서 이자는 12만 원이에요. 그럼 1년에 이자가 얼마씩이야? 아니, 1년에 12만 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씩이야? 한 달에 만 원씩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내가 여기 받을 돈이 얼마가 돼? 112만 원. 여기 만기 금액이야. 그럼 1년에 이자가 12만 원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랬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5월 1일에 보유하고 있던 이자를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세 번째 줄 읽는 거야. 동어음을 국민은행에서 몇 퍼센트로? 15%로 할인을 했다잖아. 그럼 5월 1일이 어디냐고. 잘 봐야 돼, 여기. 여기 좀 쳐다봐. 여기 2월 1일이지. 그럼 여기는 몇 월이야? 3월 1일, 여기는. 4월 1일, 여기는. 그럼 여기가 5월 1일이잖아. 그럼 지금 몇 개월 지난 거야? 3개월 지났으니까 3개월 동안 이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얼마 붙었어? 그래, 그게 우리 이자야. 이자 수익이 얼마 생겼어? 3만 원 이자 수익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가져야 될 이자는 얼마가 돼? 은행이 가져야 될 할인 기간의 이자는? 그렇죠. 9만 원이 되죠? 그래야 3만 원, 9만 원 더해서 12만 원 될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애들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애들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아, 그래 안 그래? 한 달에 만 원이라며. 근데 은행은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 아니야? 9만 원 갖고. 그게 이자 다시 계산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줄까요? 그랬더니 몇 퍼센트 달래? 그럼 여기서 15% 이자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럼 15% 계산해봐. 자, 할인료. 2번에 할인료. 어떻게 해야 돼? 할인료는 항상 만기 금액 갖고 해야죠. 112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몇 개월이야? 9개월이지. 할인하는 기간이 9개월이잖아. 12분의 9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할인료야.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12만 6천 원 나와. 12만 6천 원. 됐어요? 12만 6천 원 나와요. 그럼 은행에서 달라는 이자는 12만 6천 원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얼마를 얹어줘야 돼? 3만 6천 원만큼 손실 생기지? 3만 6천 원이 손실이라고. 이해 갔어요? 이게 처분 손실은 3만 6천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뭘 계산해야 돼? 실수금. 실수금은 어떻게 계산해? 무조건 1번 금액에서 2번 금액을 빼면 돼. 그러니까 얼마야? 110. 2만 원 마이너스. 12만 6천 원. 그럼 얼마야? 99만 4천 원. 그럼 내가 여기서 받을 돈은 99만 4천 원을 받게 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됐나요? 원래는 얼마 받아야 되는데? 103만 원. 근데 이거 받았지? 그러니까 얼마 손해야? 3만 6천 원. 알았어요? 그럼 당기 손익은 얼마야? 당기 손익은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 했어. 당기 손익은 100만 원에서 99만 4천 원 됐지? 그럼 이거는 까인 거지? 여러분들 까였다는 얘기가 뭔지 알죠? 100만 원짜리가 99만 4천 원 됐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천 원이 당기 손익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마이너스 6천 원입니다. 됐어요? 자, 1. 처분 손익은 얼마야? 3만 6천 원. 실수금은 얼마야? 99만 4천 원. 당기 손익은 얼마야? 마이너스 6천 원. 됐어요? 자, 그럼 분기 한번 해봅시다. 분기. 분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대변에 받으러움. 얼마? 100만 원. 우리 시험에 분괴는 나온 적은 없어. 근데 다른 시험은 분괴도 다 나와. 우리 시험은 안 나오는데. 분괴 한번 해보자고, 이게. 받으러 감소했죠? 자, 우리 3개월 동안 이자 붙었죠? 얼마 붙었어, 이자가? 그게 이자 수익이야. 붙었으니까. 3만 원.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03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어? 99만 4천 원 밖에 못 받았잖아. 그럼 3만 6천 원만큼 돈을 덜 받았죠? 요것만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분기한다는 거야. 자, 19번도 한번 하겠습니다. 19번. 19번 문제가 17회 때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자, 일단 어음알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을 그어야죠. 자, 여기서 어음을 받았다. 여기가 만기다. 만기에 받을 돈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면 돼.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가면서 하세요. 자, 빨리 그림을 그리세요. 자, 읽겠습니다. 대안은 2001년 10월 1일 다음과 같은 어음을 은행에서 10%로 할인했다. 이 거래가 금융자산의 제거 조건을 충족할 때 매출채권 처분 손익은 얼마냐? 박스 보니까 액면 금액이 얼마짜리야? 5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50만 원짜리를 받았다. 이자는 몇 퍼센트야? 8%다. 근데 어음 발행 날짜는 7월 1일 날 발행했고 만기 날짜는 여기가 12월 31일이다. 이게 몇 개월이야? 이게 6개월짜리라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니까.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계산할 게 뭘 계산해야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만기 금액을 계산해야죠? 자, 만기 금액. 자, 만기 금액은 50만 원 플러스 6개월간의 이자. 자, 이자 계산은 50만 원 곱하기 8% 곱하기 12분의 6 그러면 돼. 그러면 4, 5, 20, 2만 원 나오네. 그렇죠? 계산기 두들겨요, 여러분들. 2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52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만기 금액까지 다 계산이 됐죠? 그러던 중 10월 1일에 10%로 할인했다는 거야. 그럼 10월 1일이 어디냐? 날짜 계산을 잘해야 돼. 여기가 7월 1일이니까 여기는 8월 1일, 여기는 9월 1일, 여기는 그럼 여기잖아. 여기가 10월 1일이죠? 그럼 몇 개월 지났어, 지금? 그럼 여기서 이자가 얼마 붙었어?
이자가 얼마 붙은 거야? 만 원 붙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6개월 동안 전체 이자가 2만 원 아니야? 그럼 3개월이니까 만 원, 이자 수익 만 원 붙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할인한 거죠? 그러면 은행이 가져가야 될 이자는 얼마야? 은행도 만 원, 나도 만 원. 사이좋게 반반 가지면 되지? 근데 은행은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돈을 더 달라는 거 아니야? 할인율을 몇 퍼센트 달래? 10%로 우리가 할인율을 다시 계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할인율을 계산해 봐요. 할인율은 만기 금액 갖고 하는 거죠? 얼마? 52만 원 곱하기. 그치, 10%. 요거는 1년 지니까. 할인은 3개월이잖아. 요거 3개월이라는 거 알죠? 그러면 곱하기 12분의 3 그러면 되죠. 12분의 3. 얼마? 13,000원 나와, 13,000원. 13,000원? 그럼 은행이 여기서 13,000원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우리가 얼마를, 어? 우리가 얼마를 더 얹어줘야 돼? 3,000원. 그게 손실이야. 그래서 손실 3,000원이에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지금? 처분 손익은 얼마냐 그랬죠? 그 지문 봐봐요. 3,000원 답이 몇 번이야? 에? 1번이 답이죠? 근데 여기 잠깐만 봐봐요. 이 문제는요, 사실은 이 출제하는 사람이 쉽게 낸 거예요, 아주. 왜 쉽게 냈냐면 여기 잠깐 봐봐요.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음을 만약에 할인하게 되면 은행에다 팔아먹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익이 생길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봐. 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 이익이 생기면 은행이 손해를 봐야 되지. 그럼 은행이 왜 그거를 사겠냐? 그러니까 어음 할인은 절대적으로 이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걸 찍을 때 이걸 차. 이런 걸 알고 찍으면 돼. 계산을 못하면. 그렇죠? 이익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할인을 하면 손해는 나와도. 그 답은 1번이 답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분기 한번 해볼까? 아, 실수금. 답은 나왔으니까 이제 실수금 계산해봐요. 실수금은 얼마에서? 52만 원에서. 그죠? 얼마 빼? 13,000원 빼면 50만 7,000원. 그럼 내가 여기서 받는 돈은 얼마야? 50만 7,000원 받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50만 원짜리가 50만 7,000원 됐으니까 이거 7,000원 불었지? 그러니까 7,000원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럼 플러스 7,000원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러면 셋까지 다 나왔죠? 어음 할인 나오면 셋 중에 하나를 물어봐, 항상. 자, 분기 한번 해볼까? 분기. 대변에 받으러 옴. 얼마? 50만 원. 차변에 이자 수익은 만 원. 요 두 개 더한 게 받으러 옴이야? 저 어음의 장부 금액이야. 여기서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어요? 50만 7천 원. 그럼 얼마 손해났어? 3천 원. 이 3,000원 손해가 요거라, 요거 3,000원 손실. 이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학인 학습 문제 뒤로 넘어가 봅시다. 어디 보냐면 하나 더 풀겠습니다. 어디를 풀 거냐면 180쪽. 180쪽에 21번 한번 더 풀게요. 21번입니다. 자, 일단 빨리 그리세요. 자, 여기서 어음을 받았다. 만기는 여기다. 만기에 받을 돈은 얼마냐? 자, 그렸죠? 갑니다. 자, 한국은 2001년 7월 1일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이자부 약속금 48만 원, 5% 5개월 만기를 받았대. 자, 그럼 여기다 써 이제. 얼마짜리 받았어? 48만 원. 이자는 몇 퍼센트? 5%. 만기는 5개월. 그럼 이거 5개월로 나눠. 5개월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야죠?
거기 있을 건데 작년 것도. 자,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게 뭘 계산해야 돼? 만기 금액을 계산해야지. 자, 만기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 48만 원 플러스 이자 받아야죠. 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 48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12분의 5 그래야지. 5개월이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얼마 나올까? 만 원 나오죠? 만 원. 딱 만 원 떨어져요. 그럼 내가 받을 돈이 49만 원이 만기 금액이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자, 그랬는데 언제 가서? 그랬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가 뭐라 그랬어? 한국은 동어음을 2개월 동안 보유한 후 거래은행에서 8%를 할인했죠? 2개월 동안 보유했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 둘, 여기까지 보유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자, 봐봐. 5개월 동안 이자가 만 원이지. 한 달에 얼마씩이야? 한 달에 2천 원이니까 2개월 보유했으니까 4천 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이자 수익은 얼마가 돼? 4천 원이 된단 말이야. 이해갔어요? 그럼 은행이 가져야 될 건 얼마가 되는 거야? 은행이 가져야 될 건 6천 원이 된다고. 그래야 만 원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할인을 하면서 몇 퍼센트 할인했대? 8% 할인했지? 그러면 이게 8% 이자 달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할인료 계산해봐요. 두 번째. 할인료. 어떻게 해야 돼? 49만 원 곱하기 8% 곱하기 12분의 3. 기간은 3개월이니까 12분의 3. 자, 그러면 얼마 나올까? 9,800원 나와. 9,800원. 그럼 은행은 9,800원 이자 달라는 거죠? 그러면 9,800원 이자 달라면 얼마로 우리가 넘버줘야 돼? 손실이 3,800원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지금? 처분 손실은 얼마냐 그랬잖아. 그럼 답은 나온 거야. 3,800원이 답이야. 그러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 뭘 또 계산해 봐야 돼? 실수금도 계산해 봐야지. 실수금 어떻게 될까? 실수금은 1번 49만 원에서 마이너스 할인료 9,800원 빼면 48만 0,200원 받게 됐죠. 그럼 우리가 받을 돈은 여기서 얼마를 받게 된다고요? 48만 0,200원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당기손익은 얼마야? 당기손익은 200원이 증가한다 그런 거야. 당기손익은 얼마 증가한다고요? 200원 증가한다.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 나왔죠? 그럼 이제 분기 한번 해봅시다. 분기는 어떻게 해야 돼? 대변에 받으러움 얼마? 48만 원. 그리고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얼마? 4천 원. 됐어요? 예, 그런데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어요? 48만 200원. 그러니까 얼마를 덜 받았어? 3,800원. 3,800원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얼마? 3,8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22번. 22번은 여러분들이 푸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안 풀어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푸세요. 예.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시간 많이 드렸는데 풀어보셨죠? 자, 요거는 안 풀리는 사람은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어휘말이는 우리 시험 출제 빈도가 높아요. 아셨죠? 예, 뭐 제가 천천히 했으니까 몇 문제 안 나와 있지만 다 풀어보세요. 예, 안 푼 문제는 제가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